내가 섹시한 여자, 두뇌랑 잘 노는 강사, 여러분에게 행복을 드리는 강사 김경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밖에 못 나가서 힘드시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대면으로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서 수업을 하게 돼서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이런 세상을 또 만나본다는 거 이것 또한 새로운 경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로 보지만 제가 대면 수업보다도 더 열심히 여러분에게 많은 행복을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자, 저번 주에 저희가 수업을 했었던 거를 한번 복습을 해볼 건데요. 우선은 우리가 몸을 일단은 우리 몸부터 좀 풀어볼게요. 자, 위로 위로 짝짝 배우셨죠? 자, 한번 해볼게요. 저 따라 한번 해볼까요? 위로 위로 짝짝, 아래로 아래로 짝짝, 옆으로 옆으로 짝짝, 앞으로 앞으로 짝짝, 교차 교차 짝짝, 뒤로 뒤로 짝짝. 우, 그 잘하시네요. 다음에는 몇 번이죠? 한 번. 시작. 위로 짝, 아래로 짝, 옆으로 짝, 앞으로 짝, 교차 짝, 뒤로 짝. 그 잘하시네요. 다음에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이제 박수를 안 치고 하시는 거 아시죠? 자, 해볼게요. 위로, 아래로, 옆으로, 앞으로, 교차, 뒤로, 짝, 짝. 그, 잘하시네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제 제가 말 안 해도 두 번, 한 번, 제로. 아시죠? 네, 한번 해볼게요. 시작. 위로, 위로, 짝, 짝. 아래로, 아래로, 짝, 짝. 옆으로, 옆으로, 짝, 짝. 앞으로, 앞으로, 짝, 짝. 교차 교차 짝짝, 뒤로 뒤로 짝짝, 위로 짝, 아래로 짝, 옆으로 짝, 앞으로 짝, 교차 짝, 뒤로 짝, 위로 아래로 옆으로 교차 뒤로 짝짝짝짝. 그 아주 잘하셨어요. 자, 몸이 좀 풀리나요? 자, 오늘 그동안 했었던 거를 복습을 한 번씩만 해보고 오늘 수업은 뭐냐면요, 오감놀이를 할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1강, 2강에서 양내 훈련을 좀 했고 손요일을 좀 했는데 오늘은 오감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배웠던 우리 노래 스팟을 할 건데 봄소풍, 소풍 가서 하는 우리 노래가 있었죠? 뭐였나요? 기억나시나요? 네, 소풍 같은 인생 한번 해볼 건데 노래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그 다음 뭘 해야 된다고 했죠? 가사를 외워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 그 가사에 뭐를 붙여야 된다고 했었습니까? 네, 여기다 스팟 그 동작을 붙여줘야 되는데 노래에 맞는 동작을 순서대로 하는 이게 무슨 훈련이다? 내 훈련이죠. 네, 오늘 양내 훈련도 같이 합니다. 노래를 한번 틀어볼 건데요. 우선 가사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요? 너도 한번 나도 한번 노래를 부르면서 한번 해봤는데 자, 동작을 가르쳐 드릴게요. 너도 한번, 너도 한번, 나도 한번. 누구나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손 왔다 갔다 반대가 가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다음에 바람 같은 인생, 바람 같은 인생. 그 다음 위로 올라가면서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세월 할 때는 손을 이렇게 접고 위로 올리고 이거죠. 자, 그러면 노래를 들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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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 너도 한번, 너도 한번, 너도 한번, 나도 한번, 나도 한번. 누구나 누구나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생, 하루하루,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야, 그다. 미련이야. 반대로, 지만 후회도, 후회도 어떻게 한다 했어요?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어차피 노를 저어주세요.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걸. 반대로도 다면 소풍 가든 걸어주고
소풍. 자, 웃을 때 박장대소 할 거예요. 우하하하하. 자, 박장대소. 우하하하하. 자, 한 번 더. 너도 한 번. 너도 한 번.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나도 한 번. 누구나. 누구나 따가는 인생. 바람 같은.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다. 안는 위로. 자, 손 잡을 거예요. 하루 소중하지. 미련이야. 미련이야. 반대로도. 지만 후회도.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어떻게 해? 놓아주세요. 어차피 한번 났다가. 반대로도. 가면. 우후. 소풍 가득. 자, 신나게. 소풍가 웃으며 박장대소 준비. 자, 미련이야. 미련이야. 반대로도 많겠지만. 후회도.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어차피 한번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 자, 소풍 가득 신나게. 소풍 가득. 소풍 가득 웃으며. 우.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오. 자, 어떤가요? 이렇게 노래 한 곡 불러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니까 운동되죠. 기분은 어때요? 기분은 좋죠. 기분이 아주 상쾌해졌죠. 다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노래 가사가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 노래 가사 외우는 건 어느 내가 한다고 했어요? 어느 내가? 어느 내가? 자네일까요? 은혜일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네죠. 애호는 공부하는 애는 어느 애라고요? 자네. 그럼 노래를 부르는 음률을 생각하는 거는 어느 애예요? 운애. 오케이. 그. 그냥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마음도 건강해지겠죠? 율동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운동을 했잖아요. 몸도 건강하겠죠. 3박자가 맞았나요? 틀렸나요? 맞았죠. 자, 우리의 모든 치매 예방 강사 양성 과정은 이렇게 몸도 건강, 뇌도 건강, 마음도 즐겁게 이렇게 하는 과정들인데 이번에는 게임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게임을 잘 기억을 하고 계신지 제가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코알라 게임을 우리 했었죠. 자, 코알라 게임 한번 노래 전체적으로 불러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알라. 자, 숲속. 숲속 작은 집에 누가 산다고 했어요? 코알라가 산다고 했죠. 숲속. 숲속 작은 집에 코알라. 숲속 작은 집에 코알라. 아무것도 모르는 코알라. 코코코코코 알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코알라. 자, 여기에 우리가 뭐를 뺀다고 했죠? 처음에는 코를 빼고, 우리 A팀은 코를 빼고, 우리 B팀은 뭐를 뺀다고요? 알을 빼고, 여기 C팀은 라를 빼고. 오케이, 굿. 자, 코를 밴드는 코라고 말하는 대신에 뭐를 할 거예요? 박수를 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B팀은 R을 말하지 않고 R을 말할 때 박수로. 그 다음에 라는 어디? 우리 C팀은 라를 할 때는 박수를 칠 겁니다. 자, 기억. 우리가 집중력을 훈련을 시키는 거죠.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노래를 불러보고 하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숲속 작은 집에 코알라. 숲속 작은 집에 코알라. 아무것도 모르는 코알라. 코코코코코 알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코알라. 자, 이제 제가 A팀하고 같이 할게요. 박수 치는 거 코에다가. 시작.
숲속 작은 집에 알라. 숲속 작은 집에 알라. 아무것도 모르는 알라. 알랄랄랄 랄랄랄랄랄 알라. 되시죠? 예. 자, 이번에는 B팀 새로 해볼게요. 지금 C팀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숲속 작은 집에 코라. 숲속 작은 집에 코라. 아무것도 모르는 코라. 코코코코코 알라 랄랄랄라 코라. 오, 그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간신히. 우리 그 다음 C팀 R자, 나자에다가 박수 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A팀, B팀은 보세요. 우리 C팀이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C팀은 뭐에다가 박수를 친다고요? 네, 맞아요. 라짜에. 쉬울 것 같죠? 근데 만만치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시작! 숲속 작은 집에 고알. 숲속 작은 집에 고알. 아무것도 모르는 고알. 코코코코코 알랄랄랄랄 코알. 오오 C팀 아주 잘했습니다. 오, 잘하시네요. 잘했죠? 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A팀은 우리가 코에다가 박수를 치고, 우리 C팀은 R에다가 박수를 치고, 우리 C팀은 R에다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저는 다 같이 노래를 부를게요. 자, 가능한가요? 좋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 숲속 작은 집에 코알라. 숲속 작은 집에 코알라. 아무것도 모르는 코알라. 코코코코코 알랄랄랄랄 랄랄랄랄라 코알라. 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게 저번 주까지 저희가 공부한 내용이고요. 자, 오늘은 제가 오감놀이를 한다고 했죠. 자, 오감놀이에 제일 먼저는 저희가 풍선놀이를 해볼 건데요. 풍선으로 갈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풍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한 사람씩 한 번씩 말을 해보세요. 예.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영상으로 하나 갖고 왔는데요. 한번 봐볼까요? 여기 보시면 고양이도 있고, 강아지도 만들어졌고요. 나비도 만들었고. 자, 어떤 때 많이 하나요? 우리가 생일 파티, 뭐 행사 때 보면은 풍선을 불어서 이렇게 아트로 많이 만들어 놓죠. 자, 이런 부분들. 자, 우리는 왜 오감놀이를 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저희가 풍선을 하나 불어서 이렇게 만져보세요. 만지는 것부터 먼저 우리 수업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해서 하셔야 되는데, 저희도 우리 경로당이나 이런 데 수업을 가면요, 어르신들한테 풍선을 먼저 만져보시라고 해요. 어떤 느낌이 오는지 일단 느낌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 풍선을 제가 불었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이거를 풍선을 갖고 가셔서 일단은 부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해주실 우리 선생님, 현미 선생님이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풍선을 한번 하나 갖고 와보세요. 이렇게 하면 와서 부는데, 이게 잠깐만요, 요만큼 불었죠. 이거 어르신들이 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치매 예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 대상자 분들이 전부 다 70대 이상이잖아요. 80대 이상인데, 그러니까 폐활량도 많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풍선을 불 때는 여기에 조금 한번 불고 이 부는 거 먼저 시켜 주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하지 마시고 요거는 어르신들이 하시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한번 불어보실까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이만큼 불고 또 불고. 예, 그만. 오, 우리 선생님이니까 잘 부시네요. 여러분도 한번 불어보세요. 저희가 풍선을 나눠드렸죠. 풍선을 잡으시고 일단 오감놀이를 할 건데 이제 만져보시라고 해요. 만져보실게요. 자, 우리 미선이 선생님 만지니까 어땠가요?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해요. 또 어떤 느낌이 들까요? 손에 힘은 어떤가요? 힘이 많이 들어가고요. 들어가죠.
누르니까 금방 터질 것 같아요. 무서워하시는 분도 계세요. 무서운 생각은 안 돼요. 터질까봐 무서운 생각은 안 드시나요? 네, 터질 것 같아서 무서워요. 무서워요? 예. 네. 누를 때 힘은 어떻게 주는가 한번 봐볼까요? 잘 누르시는데, 자, 우리 선생님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무선 한 손, 두 손을 먼저 잡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만져보시게 하고, 느낌 말라라고 해보시고, 선생님들도 이게 느낌을 말려보시라고 하니까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다양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양한 단어를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요거를 받고, 그 다음에는 한 손을 잡게 이렇게 해주세요. 한 손, 왔다, 갔다, 되죠? 자,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왔다, 왼손에, 오른손에 잡은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두 분이서 하는 거예요, 두 분이서. 내 거는 우리 선생님한테 주고, 선생님 거는 내한테 잡고, 이걸 하는 거예요. 잡고, 이걸 주고, 잡고, 주고, 잡고. 이거는 반대로 하겠습니다. 아까는 오른손에 일자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번에는 좌우로 이렇게 할 건데,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받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렇게 손에 힘을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움직이고 있겠죠. 자,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위아래로, 위로 갈 때는 어떻게 할까요? 눈도 같이 따라가겠죠. 자, 보면서 위로, 그 다음에 아래로. 제가 녹색은 위로 가고 분홍색은 밑으로 내릴게요. 위로 잡고 아래로 잡아주시고, 선생님 잡으시고, 자, 위로 저도 잡고 아래로 잡고, 위로 그 다음에 아래로, 위로 아래로. 이건 반대로 할게요. 분홍색은 위로, 제가 반대쪽으로 드릴게요. 위로 그 다음에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되셨죠? 자, 다음에는 이게 하나로 할 건데, 자, 하나로 왔다 갔다 한번, 이렇게 제가 이렇게 툭 주면 잡고, 툭 줘보세요. 이렇게 잡고, 이런 훈련을 먼저 하고 잡고, 이번에는 밑으로 할게요. 밑으로 치고 잡고, 자, 한번 치고 잡고, 한번 치고 잡고, 이러면 어느 것까지 눈과 온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정도 할 수 있는, 잡고 치고 잡고 치고 잡고 됐죠? 자, 위로도 할게요. 받고. 그다음, 자, 여러분들은 이게 둥그런 게 우리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면 앉아서 우리 예전에 피구 하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훈련부터 먼저 하시고요. 이렇게, 자, 올리고 내리고. 자, 이번에는, 자, 한번 땅으로 올렸다가 할게요. 올렸다가 잡고, 자, 내렸다가 잡고, 올렸다가 올리고 밑으로 잡고, 올리고 밑으로 내리고, 자, 올리고 내리고 잡고, 자, 이런 훈련. 자,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풍선 놀이를 해봤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동작을 해봤고요. 저희가 오늘 비대면 수업이라 여러 가지 활동을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풍선을 가지고 많은 놀이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놀이들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수업을 할 건데, 풍선으로 우리가 동물 모형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할 거예요. 이건 조금 더 고난이도여서 우선은 그 하기 전에 풍선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풍선을 우리가 도구 수업이라고 하는데, 도구 수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도구를 잡음으로 해서 더 집중도 되지만 소근육 운동도 되죠. 전체 운동을 많이 하는, 운동량을 많이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요. 저희는 이제 두뇌 훈련이기 때문에 뇌 훈련을 많이 시켜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뇌에 우리 모든 근육과 뇌에 전부 다 관여가 돼 있다고 했죠. 근육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근육을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로 소근육과 대근육 전부 다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쉽게 할 수 있고 어르신들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풍선을 해봤습니다. 다음 수업을 5분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